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냈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 영향은 꽤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러한 실적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에 나왔던 에코프로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이 나왔죠. 뭐 시장 내 실적치가 원래는 오전 얘기가 나오다가 오후,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장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늦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좀 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일단 실적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사들의 특히 이제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 3사에 대한 그 영업이익치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못 미쳤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1조 9,045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 연도 대비 16.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57억으로 전년도 대비 68.9%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뭐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시장 컨센서스의 12% 정도를 미달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3%를 미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분기 단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도 매출 같은 경우 5.6%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61.4%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기 이익이 1,000억 이하로 떨어진 거는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에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실질적인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도 매출이 1조 8,033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5.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9억으로 전년 대비 67.6%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비엔도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 10%, 영업이익은 50% 감소할 만큼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분기 매출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5.4%,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60%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뭐 매출은 654억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15억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실적이 부진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뭐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용 이제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광물이죠.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제품 납품 가격을 하락시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기업과 완성 2차 전지 기업 간의 원자재 가격 연동으로 납품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1개 분기 또는 2개 분기마다 이제 재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이런 광물 가격 인하로 인해서 납품 가격이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공급량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각 소재마다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뭐 일단 먼저 탄산 리튬, 어떻게 보면 리튬가 2차 전지의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부터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작년 중반에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에 반짝 상승을 보이고 있었지만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그 이후에 하향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원계의 주요한 이제 광물 중에 하나인 코발트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뭐 급등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면 그때 수준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광산 업체들과 이제 직접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소재 업체가 완성 이제 이 배터리 업체와는 뭐 가격 연동으로 이렇게 이제 납품 가격이 정해지지만 광물 업체는 소재 업체 일정한
맞게 고정된, 그러니까 처음 계약된 금액으로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물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시기에 소재 업체들이 광물 가격을 높게 계약을 했었던 차례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광물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부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꺾이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영업이익 단위 좀 꺾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LG 엔솔 실적도 보셨습니까? 네, 예. 일단 뭐 LG 엔솔은 비교적 좋게 나왔죠. 뭐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 배터리팩 그러니까 판매가 이제 확 되면서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8조 2,235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7.5%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312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0%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내용을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배터리 관련된 영업이익 관련 분야는 조금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완성 업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소재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 이익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미국 IRA 법으로 인해서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서 AMPC라는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 3분기에 2,155억 원을 이제 영업 이익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조금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소재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IRA 법안에 따른 이런 이제 보조금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실적 그대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소재 관련된 이제 업체, 특히 이제 다른 양극재 업체의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나머지 다른 업체들의 3분기 실적도 에코프로 비엔과 같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 SDI와 SK 오늘 좀 비교를 해보고 갈까요? 네. 어떻게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SK온 같은 경우 뭐 비상장 회사긴 한데 일단 SK온 같은 경우는 아마 적자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내에 이제 배터리 공급량이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배터리 단가는 좀 하락을 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미국 공장 내에 수율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SK온 같은 경우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차입금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단 그 금융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부담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 엔솔과 비슷하게 AMPC라는 이제 보조금 덕분으로 아마 적자 폭은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출 증가세는 조금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AMPC 보조금에 대한 수혜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순전히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영업 실적이 이번 분기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LG엔솔이 긍정적인 실적을 낸 거에 대해서 네.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른 기업과 조금 차별화된 게 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미국 지역 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공급처 그러니까 이때 수요처를 이제 많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렇죠.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 그리고 네. 이렇게 보면 글로벌 탑 5니까 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선점했다는 것은 LG 엔솔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조금 앞으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완성차 업체가 한 업체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과 나눠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파라소닉, LG 엔솔 이제 납품을 하지만 전체 미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지금 파라소닉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 회사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회사들과 거래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 회사에서 납품이 줄어든다라고 해도 나머지 회사들이 커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완성차 업체의 이제 성장세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대표로 이제 전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크다라고 보면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지금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이제 고가의 그런 이제 제품군이다. 내연 기관차.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이제 휘발유 차에 비해서 뭐 한 3, 40%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보조금을 통해서 이 격차를 줄이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싼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경기가 뭐 아직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고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최근 같이 경기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먼저 이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게 고가 전기 차량의 수요가 먼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이제 각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중단을 시켰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각국이 계속 보조금을 축소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영국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기업용 이제 전기차 를 이제 살 때 받는 보조금을 중단을 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일반 개인이 사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축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내에 각국에서 이제 보조금 줄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 원 정도 지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를 위해서는 뭐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 전기차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의 이윤을 낮추거나 아니면 부품의 공급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부품을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전기차 원가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2차 전지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 이상으로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의 가격도 지금보다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의 수익성도 그렇게 크게 개선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자동차 체인의 이제 밸류체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회사의 지금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5%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공급하는 뭐 배터리 업체들도 향후에 영업이익률 자체는 뭐 10%, 뭐 지금 한 5%, 6% 되는데 이 수준을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돼서 뭐 계속 지금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고 특히 전기차를 충전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성의 개선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전기차의 뭐 시장 확대의 속도는 예상보다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현재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막 공장도 증설을 한 상황이고 근데 그만큼 또 수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배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말씀처럼 배터리 가격을 내려야지 사실은 전기차를 싸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전기차를 지금 이제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나 그렇죠. 뭐 환경적으로 봤을 때나 그렇게 되면서 이제 LFP 배터리를 조금 더 채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LFP 배터리의 채택률은 아마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요거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 찬반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나온 게 이게 지금 이제
2차전지 업체,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이 삼원계에 집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삼원계를 하기 위해서 LFP를 깎아내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완성업체들이 뭐 삼원계를 쓰냐, LFP를 쓰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2차전지 업체에서 LFP보다는 삼원계가 좋다라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LFP가 좋으냐 삼원계가 좋으냐보다는 자기네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를 쓰는 게 좀 더 판매에 유리하느냐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와 같은 시점에서 특히 이제 2020년도 이전에는 분명히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뭐 절대적으로 우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LFP 배터리의 그러니까 개량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LMFP라는 이제 LFP 계열의 그 배터리를 이제 업그레이드한 그런 이제 LM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원계 배터리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성능에서 향상을 이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에서도 계속 채택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중국의 LFP 배터리가 유럽의 완성차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럽 완성차가 명품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단순하게 싸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 배터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명품이 달래 명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LFP 배터리의 성능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LFP 배터리가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보통 최근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리사이클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원계 배터리의 기본적인 수명이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간에 오래 운행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배터리를 한번 바꿔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20년 이상 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가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LFP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리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삼원계보다는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도 같이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LFP 배터리의 이제 장착이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 가격도 같이 좀 인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판매가 되면서 지금 하반기 가장 큰 이슈를 보이고 있는 전기차가 테슬라의 모델 Y.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에서 지금 CATL의 LFP 배터리로 바뀌면서 차량 가격이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외국 전기차 중에서 판매량이 1위를 할 만큼, 그다음에 상반기에 비해서 판매량이 10배가 증가할 만큼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 이런 LFP 배터리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에 좀 집중을 하면서 투자에 임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국내 회사 2차전지 업체들이 약간 좀 판타미스 비슷하게 좀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사업군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원계를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원계 너무 국내 업체들이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LFP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후발 업체로 이제 전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LG 엔솔에서 이제 LFP다라고 이제 신제품을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업체들의 지금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가고 있는 회사들의 LMFP나 LFP 배터리에 아직 성능이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향후에 이거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아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만 보고 있지만 미국 시장 이외의 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기차에 대한 그 관련된 분야도 여전히 관심 사항을 갖지만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전기차
지원 예산은 이제 조금 감소를 했지만 충전기 관련된 그런 이제 구축 지원 예산은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예산을 4,365억을 이제 드리면서 올해보다 44%를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2050년도까지 뭐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충전소 관련된 분야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것들 보십니까? 네, 뭐 충전기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대형사보다 소형사들이 좀 많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아마 대형사 중심으로 아마 재편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대형사, 특히 그룹 관련된 쪽에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K 같은 경우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SK 일렉링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급속 완성 충전기 보유 대수가 2,500대로 민간 업체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도로공사 휴게소에 200kW급 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본심 있게 보시는 건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이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업체인 EVSYS의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그 외에 급속 충전기 관련된 높은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